다시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뭐 잠깐 볼게요. 36번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 resolve to라는 게 있어요. resolve to라는 것은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알겠죠? resolve to라는 것은 의지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지하다 뭐 있죠? depend on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비슷한 뜻이에요. depend on, rely on 뭐 또 뭐 있죠? fall back on 그다음에 count on 있죠? count on 이렇게 다섯 개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죠. 뭐뭐에 의존하다. 그렇죠? 그래서 resolve to까지 나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뭐 37번에서 잠깐 보면 이런 게 조금 이제 경찰에서도 조금 그 경찰에서만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그러니까 increase in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있어서의 증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in이 들어간다는 거. 딴 거는 뭐 상관없죠. problem 다음에 그 여기서 왜 되실까요? 와실까요? 여기서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기회를 뭐뭐 할 그 언어를 말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대시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enjoy, ing 밖에 나올 수 없겠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38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죠? 우리 5형식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니까 보어라는 얘기는 즉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투부정사 안 되는 이유는 make 사역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 투부정사 안 되는 건 너무 쉽고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그죠? 이것도 그냥 halt라는 것은 아프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 1번과 4번 둘 중 하나 쓰면 되겠고 feel이라는 건 왜 안 돼요? 우리 feel이라는 것은 우리 어렵게 말해서 불완전 자동사거든요.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보어가 있어야 돼요. I feel happy, I feel sick 이렇게처럼 보어가 없으면은 당연히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halt가 그냥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뭔가 그리고 또 have를 여기서는 have라는 건데 have가 뭔가 걸리다는 뜻이 있죠. 열이 나다, 열이 걸리다 할 때 do you have a fever? 그래서 have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nauseous는 뭐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인데 여기서는 어지럼증이라는 게 feel에 대한 보호죠. 어지럼증을 느끼다니까 여기서는 feel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하면 진짜 엄청 쉬울 것 같은데 경찰.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리는 올바른 거. 케미스트리인데 여기서는 이거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경우인데 어디에서의 경우죠? 사건들, 케미스트리 그 화학에서의 사건들은 중요한 건 브로트인가요? 해브 브로트인가요? 해브 브로트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for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료형 쓰는 거 앞에 for나 그 다음에 since나 그 다음에 뭐 how long 이런 거 혹은 over 이런 것처럼 뭔가 시간에 관한 전체 다 구가 나오면은 바로 그 현재 완료 계속격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그 케미스트리에 대한 사건 사고는 가져왔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어디에?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에 그랬죠? 그 most는 너무 쉽죠. 대부분 almost는 거의 둘 중 하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이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믿었다 그 정부와 그리고 기업을 insure하는 보장하는 그죠? 안전 뭐에 대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기업과 정부를 간단하게 뭐 믿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웠습니다. 경찰 너무 쉬워요 예전 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쉽죠. look forward to ing 나온다는 거 그죠. 우리 ing로 이게 투부정사 아니고 전치사로 쓰이는 거 뭐 있죠? 뭐 object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건 어디 어디에 대한 반대인데 이게 뒤에 명사구가 나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대한 반대 시험에서 뭐 object to v가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면 틀리죠. 이거는 뭐 v 하는 것을 반대하다라는 뜻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틀립니다. ing 나온다는 거 그죠? 또 뭐 있죠 우리? 뭐 be committed to ing 이것도 뭐 ing에 헌신하다 헌신되다라는 거 그죠? ing 나온다는 거 또 뭐 유명한 게 뭐 be related to ing 그죠? 이것도 ing 나오죠? 뭐에 관계가 되다 그죠? 뭐 이런 거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let이라는 게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사역동사니까 여기서는 그 원형밖에 못 나오죠? 그죠? 원형이 나오는 거 고르면 되겠고. 그러니까 ing랑 원형 나오는 게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네요. 그다음에 enjoy는 ing죠. enjoy ing. 그죠? 뭐야, 1번과 4번이 똑같나? 답이? 아, 여기 2야. 그죠? 4번이 답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3번. 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쉬어서 뭐 없죠? 뭐 지금 따로 없을 거라 생각되고. 그래도 한번 쭉쭉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입 3번 가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uppose라는 거는 일단 뭐밖에 못 지어요, 뒤에? ing밖에 못 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suppose 다음에 ing밖에 못 지하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틀리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우리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수거는 뭐였어요? be supposed to ing 예요 아, to be. 이거. 오케이? 이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어서 여기서는 그녀는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전화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에게 지난 밤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빠졌다? was가 빠졌다. 그죠? 첫 번째, 그냥 suppose는 뒤에 ing 형 취하기 때문에 못 쓰고, 해석으로 하면은 부의하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was supposed to phone me last night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I have knowing Joe's until I was 7. 이걸로 정규반대 했었죠? 바로 했었죠? 왜 안 됐죠? 처음에는 이 know라는 게 바로 뭐가 안 된다? 능동형이 안 되죠, 능동형이. 그러니까 우리 저 예를 들어서 뭐 아마 I know her 뭐 이건 되는데 뭐 I am knowing her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의 동사 뭔가 가지다라는 거 그죠? have 그다음에 뭐 belong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뭐 I am having 안 되고 I am belonging to 안 되고 그죠? 이런 거 알고 계셨죠? 근데 중요한 게 have라는 것은 그때도 했지만 이게 가지다가 아니고 뭔가 먹다나 시간을 보내다라고 쓰일 때는 ing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we are having 뭐 a good time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have가 가지다가 아니고 보내다니까 시간을 보내다 때문에 비동사 ing 가능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여기서는 근데 know라는 것도 우리가 뭐 상태라고 해가지고 뭐 know하고 뭐 become 뭐 이런 게 또 진행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know가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I have been knowing 쓰면 틀립니다 일단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until이라는 건 뭐뭐까지니까 내가 7살 때까지입니다. 7살 때까지. 7살 때까지라는 것은 과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일단 진행형이 안 되니까 그러면 have known으로 한번 써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조세를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왔다. 과거 7살 때까지. 말이 안 되죠. 눈 감고 생각해봐야 돼, 안 되면. 과거 7살 때까지.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는 알아왔다. 과거까지 알아왔다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알아와요? 그죠? 따라서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전에 더 알았었던 거죠. 과거보다 더 전에. 그러니까 had known이 돼야 된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시제 문제에서 이제 당연히 대과거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knowing이랑 짬뽕 돼서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좋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I had known이다. 나는 알았었었다. 그 조세를 내가 7살 때까지, 과거 7살 때까지 그 전에 알았었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번은 일단 노잉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시제까지 우리가 판단했어야 됐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되게 쉬웠죠? had better 동사 원형. had better는 뭐였죠? 이게 그거였죠? 조동사였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 좀 우리가 또 정규 시간에 많이 했는데 조동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can이나 뭐 must 같은 거
동사 뒤에 원형 바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부정형을 만들어 줄 때는 can not be나 뭐 must not be라고 해가지고 not의 위치가 조동사 바로 뒤에 왔어요. 그죠? 똑같이 had better도 우리가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는데 이것도 조동 부정형 어떻게 만들어주죠? had better 뭐 not be죠. 이것과 알고 계셔야 되죠. 뭐 had not better be 하면 틀리다는 거. 그냥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또 하나 우리 조동사 알고 있는 거 뭐였죠? 예외. 근데 have to be도 조동사였잖아요. have to be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였는데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요 놈은 우리가 부정형을 만들어 줄 어떻게 했어요? have not to be 아닙니다. 이거는 뭐였죠? 앞에 이게 나온다 그랬죠? 이것만 요 놈의 조동사만 그렇죠? 부정형 만들어 줄 때 딴 거는 not의 위치가 조동사 바로 뒤에 오는데 have to일 때만 이렇게 앞에서 부정형을 취해준다는 거 그죠? 뜻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안 해도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뭐뭐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동사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또 조동사 또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 뭐 there라는 것도 조동사도 있었고 바로 전에 했었죠? 뭐 need라는 것도 조동사도 있었으니까 혹시 모르시면 전에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had better 다음에 to가 빠져야겠죠? 이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go가 나야 된다 너는 지금이나 혹은 너는 뭐 지금 가는 게 더 낫다 혹은 여기서 or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늦을 거야 해서 3번도 to가 빠져야 돼서 틀린 거고 그죠? 4번은 당연히 if 가정법이 보이니까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주절에는 would v 형태 나온 거 맞네요 사라는 뭐 할지도 몰라요. 기분이 나빠질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44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44번. 패턴북이라는 게 뭔가 패턴이 있는 북들은 컨테인, 포함합니다.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냐면은 make use of은 사용하는 뭘? 반복되는 구와 refrain이 후렴구 반복되는 구와 후렴구 그리고 몇 가지 라임들 리듬들을 뭔가 사용하는 이야기들을 포함합니다 패턴북은 그렇죠? 게다가 패턴북은 빈번하게 포함합니다 뭘 포함하는 거죠? 어떤 그림들을 포함합니다 근데 that과 was 쓰는 거 너무 쉽죠? 일단 was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그죠? was not was 자체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그림이냐면은 사용 이용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죠? 이야기 이해를 그죠? 어떤 내용 이해를 가능하게 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게다가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패턴 부분 따라서 여기선 되시게 되겠고 the predictable pattern allowing beginning second language leaders to become involved immediately in a literacy event in their second language 그죠? 그 예측 가능한 패턴은 허용합니다 뭘 허용하는 거죠? 2학년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랭귀지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랭귀지가 코리안이고 우리 두 번째 랭귀지가 잉글리시처럼 두 번째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become involved 포함되어지도록 허락합니다 이거 5형식입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to 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시험에서 여기서 becoming 썼어요 그럼 틀리다는 거 to become 왜냐면 allow 목적어 자리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를 읽는 사람들에 시작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게 합니다 어디에? 그 문학 사건에 어디에서? 그들의 두 번째 언어에서 됐죠? 근데 중요한 건 immediate가 나올 거나 아니면 immediately 나오나 형용사나 부사 쓰는 문제죠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죠? 당연히 부사가 맞겠죠 왜냐면 이 become involved를 꾸며주는 거니까 즉시라는 게 그죠? 따라서 부사가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따라서 A는 대시고 B는 immediately고 C는 뭐죠? 더더욱이
The use of pattern book, 패턴북의 사용은 자 여기서는 뭐가 주어예요? 우리 A of B 중에서 거의 다 A가 주어라 그랬죠. 그 사용이니까 meets가 맞겠네요. 충족시킵니다. 그 criteria 그 범주를 충족시킵니다. 뭐에? 그 문학의 발판의 범주를 충족시킵니다. 뭐 하는 거에 의해서 어떤 모델링 하는 거에 의해서 읽는 것을 모델 해주는 거에 의해서 또 뭐에 의해서 도전하는 거에 의해서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그 언어적인 능숙함의 현재 수준을 뭔가 도전하는 거에 의해서 그리고 돕는 거에 의해서 이해를 뭘 통해서 반복되는 간단한 문장의 패턴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거에 의해서 이러한 범주의 문학의 발판의 범주를 충족시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미츠까지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뭐 답은 고르시면 되는 거고. 자, 4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할 때, 옳지 않은 거네요. 그죠? 15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The main reason I stopped smoking was that all my friends has already stopped smoking. 그죠? 중요한 게, The main reason이라는 명사가 있고, 여기 I가 나왔다는 거. 그럼, 아, 요놈이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유인데, 어떤 중요한 이유냐면, 내가 stop I인지는 뭐였죠, 우리?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다시 한번 뜻이 달라지는 거.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요놈은 뒤에 투부정사랑 ing 나올 수 있는데 투부정사 나오면 어떤 지향적? 미래지향적이었고 ing는 과거였고, 그죠? V 할 거를 기억하다, V 했던 것을 기억하다, V 할 거를 까먹다, V 했던 것을 까먹다. 근데 바뀌는 게 우리 뜻이 바뀌는 게 완전히 바뀌는 게. 이거였죠? stop 투부정사는 뭐였죠? V 하기 위해 멈추다. 그 다음 아래 거는 V 하는 것을 멈추다. 그죠? 또한뭐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죠? 뭐 regret. 그죠? try.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죠? regret은 투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그 다음에 ing는 부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try to 부정사는 시도하다, 그죠? 시도하다. 그리고 ing는 시험 삼아 부의하다, 그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죠.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to smoke 하면 틀리겠죠? 내가 담배를 멈췄던, 끊었던 그 이유는, 담배를 피는 것을 멈췄던 그 이유는 was입니다 해서 중요한 건 reason이라는 것 자체도 단수라는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was 나온 것도 맞고 입니다. 대절 이하입니다. 모든 나의 친구들이 이미 끊었다는 것입니다. 뭘? 담배를. 아, 내 친구들이 다 끊어서 끊었다는 얘기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had stopped죠. had stopped. 그러니까 끊은 시제는 뭐예요? 세모 세 개. 전에 다 끊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현재, 과거의 이유인 거죠. 이미 전에 다 끊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끊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과거에 끊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단 멍멍이 명사 물어볼 수도 있고, stop ing도 물어보는 거고, reason에 대한 동사가 단수 복수인지 찾는 것도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대절은 무슨 대절이죠? 접속사 대절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완전한 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물어본 거고, 시제까지 물어본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That a husband understand a wife does not mean they are necessarily compatible. 그죠? 여기서 that이라는 것은 접속사. husband가 이해했던 것은 뭘? wife를. 아, 대절 전체가 주어로 쓰인 거네. 절이 주어로 쓰이면 당연히 동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does not mean 나온 거 맞고. 그러니까 그 husband 남편이 와이프를 이해하지 않는 것은 하면 되겠죠? 않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죠? 아, 이해하는 것은이네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둘다 똑같이 양립 가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이 대절은 명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완전한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하게 나왔네. 그다음에 대절이 다 주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수일치는 does not mean으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딴 거 뭐 물어보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3번. The package having wrong address reached him late and damaged. 우선 틀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첫 번째는 뭐가 틀렸죠? 일단 그 패키지라는 놈이랑 콤마랑 콤마는 여기선 당연히 동격이에요. 동격, 동격. 동격. 그러니까 어떤 패키지예요? 잘못 어드레스가 지목한 지목된. 그죠? 어떻게 패키지가 뭔가 지목을 할 수 없잖아요. 꾸러미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지목 못하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지목되기 때문에 having been addressed가 나와야 됩니다. 잘못 지목된 그런 패키지는. 그죠? address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목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주소가 되는 거였고. 그죠? 뭔가 지목한 그곳 자체가 주소가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연설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패키지는 잘못 지목되어진 그 패키지는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꾸며주니까, 동격이니까. 잘못 지목되어진 그 패키지는 도달했다, 그에게, 늦게. 그리고, damage가 여기서는 어떻게 또 틀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늦게 도착했다인데, 우선 damage는 그러면은 뭐냐는 얘기죠. damage 자체는 타동사예요. 농우를 손상 입히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만약에 데미지드로 그냥 쓰면은 패키지는 손해를 입혔다가 되는 거예요. 또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and라는 놈은 앞에 동사 첫 번째가 reached고 두 번째가 이 데미지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패키지는 이거 했고 또 요놈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패키지는 뭔가 손상을 입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상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was까지 써야 된다는 거. 두 개 틀렸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잘못 지목되어진 그 꾸러미는 그에게 늦게 도착했고 그리고 손상이 되어졌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 틀린 겁니다. 또 중요한 거 reach라는 거 도달하다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전치사를 쓰고 싶은 동사예요.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reach to 막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reach는 뭐뭐에 그냥 도달하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바로 나온 거 그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이런 게 뭐 있었죠? 우리 알고 있는 거? 레드말 동사라고 들어보셨나? 허터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 그죠? reach 그죠? explain 그죠? describe mention 그 다음에 announce, 그죠? 그 다음에 leave,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뭔가 전치사를 쓰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뭐 reach t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다. explain about,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타동사라는 얘기죠. 바로 뒤에 목적어나. describe 도 뭐뭐에 대해서 묘사하다, 뭐 about?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mention 도 about? 안 된다는 얘기고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안 됩니다. 그냥 뭐뭐를 언급하다예요. arrive 아 announce구나. announce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leave는 우리가 뭐뭐를 떠나다 남기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어디로 떠나다로 하려면 leave for는 가능하지만 그죠? leave가 그냥 뭐뭐를 떠나다 할 때는 전치사 쓰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기본적이었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reach라는 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힘 쓴 건 맞지만 여기서는 was damage에서 was가 빠져서 틀렸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having been address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럼 4번을 봅시다. want 목적어 to 부정사. 그죠? want 목적어 to 부정사는 5형식이죠. 그녀는 원했다. 그녀의 남편이 뭐 하도록? 사도록. 두 개의 egg를 사도록 원했다. on his way home. 뭐 어떻게 해석하죠? 집에 가는 길에. 그죠? 집에 가는 길에라고 해석하면 돼요. 집에 가는 길에 달걀 두 개를 사는 것을 원했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wan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want는 목적 보호로 뭐가 나온다? to 부정사 나온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 목적 보호로 오형시 때 to 부정사 나오는 거. 그죠? 뭐 있었죠?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많이 하셔서.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그죠? 뭐 alone 목적어 to
초부정사. 뭐 cause 목적어 ing 안 된다는 얘기죠. cause 목적어 그냥 동사 원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죠? tell 목적어 투부정사. 그죠? 해석은 여기가 5형식이니까 무조건 이나 가를 넣어준다 그랬죠? 목적어가 부여하는 것을 야기하다. 목적어가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다. 목적어가 부여하는 것을 원하다. 목적어가 부여하는 것을 요청하다. 뭐 목적어가 부여하는 것을 말하다. 그죠? 그래서 그녀는 원했다. 그녀의 허스밴드가 사는 것을 원했다. 두 개. 뭐, 더슨이 12개니까 뭐 24개겠죠? 달걀 24개래. 그 집에 가는 중에 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아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46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은 1번은 China import in Russian oil, 그죠? Skyrocket라는 것은 뭔가 급락하다라는 뜻이죠. 아, 치솟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China의 수입, 이 중국의 수입, 뭐에? Russian oil에서의 뭐 중국의 수입은 치솟았다. 36%까지. 언제? 2014년에. 여기서는 skyrocket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자동사로 쓰인 건 치솟다. 그래서 뒤에 by 36%는 여기서 by는 뭐뭐? 까지라고 쓰이는 거죠. 그죠? by가 뭐 수치 같은 게 쓰이면 뭐뭐 까지라고 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 46번 정도는 맞는 거고, 1번은. 그죠? 그럼 2, 3, 4번이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be tied to ing.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죠? V에 뭐 묶여 있다가 뭐예요? V 뭐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sleeping은 잠은 뭐 이때까지 뭐 증가시키는 것에 관련되어져 왔다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메모리를 뭐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계되어져 왔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be tied to ing 나온다는 거.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be related to ing 나올 때 이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be tied to ing. 은근히 사설 시험에서는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는 뭐죠? Last night, 지난밤에 그녀는 거의 뭐 했어요? 뭐 escaped, 탈출했습니다. 뭐로부터? Running over라는 것은 치다예요, 치다. 그러니까 그가 치는 건가요? 치이는 건가요? 치이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Being run over 이렇게 나와야겠죠. 왜냐면 차에 치이는 것으로부터 탈출했다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뭐에서? 자동차에 의해서 치이는 것으로부터 탈출했다. 자기가 치는 게 아니죠. 능수동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뭐 그 실패는 뭔가 상기시킵니다. 뭐를 상기시키죠? 문제들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는 surrounded라고 쓰려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죠. 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상기시킵니다. 뭐에? 치명적인 스페이스 셔틀 디자스터에 대해서.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surrounding이 나와야 된다. did가 아니고. 그래서 2, 3, 4번 틀린 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 3번 같은 거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차에 의해서 치이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이게 47번은 조금 그 너무 야바이 문제죠? 서울직은 원래 이런 문제 많이 내니까 근데. 근데 또 뭐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일단 물은 틀 수 없으니까 쓰면 틀려요. 그죠? be in hot water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어디서 그 생활용어에서 be in hot water는 뭐죠? 곤경에 처하다는 뜻이, 곤경에 처하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 스펀지밥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뭐로부터? 연구로부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연구예요? suggesting, 제안하는 연구죠. 뭘 제안하는 거죠? 그 watching just 9 minutes, 그 단지 그 프로그램의 9분을 보는 것이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연구로부터 곤경에 처했습니다. 뭘 야기시키는 거죠? 짧은 기간의 집중력과 학습 장애를 누구에게? 4살짜리들에게. 그렇죠? 4살짜리들에게 학습 프로그램과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을 야기시킨다는 것에 제안하는 그런 연구로부터 곤경에 처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f that program, 3번은 뭐죠? 그냥 that 프로그램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that 프로그램이 위에 나오는 스폰지밥 스퀘어 팬츠라는 하나의 카툰이니까 이게 단수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4살짜리 아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was라고 붙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he is 3 year old가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3살짜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3 year old boy라고 할게요. 근데 3 year old가 여기 boy를 꾸며주는 뭐예요? 형용사로 쓰이죠. 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s가 붙으면 안 돼요. 그죠? 뭐 3 years old도 안 되고 3 year old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4살짜리 아이들이라는 그냥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때는 뒤에 s가 붙어도 됩니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뒤에 s가 붙어도 된다. 뭐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그죠? 1번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잠깐만, 49번 이거 해석되나요? 49번? 뭐 해석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49번 가볼게요. It was a little past 3 p.m. when 60 people gathered and sat across leg in a circle, blushing at the strangers. They knew they'd be mingling with the folks next, for the next 2 hours. 굉장히 길죠? 이것은 3시가 되기 좀 전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little, 좀 전이었다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 3시를 꾸며주는 웬절이죠? 그 3시는 어떤 3시였죠? 16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거였죠? 그리고 set across leg, 그죠? 뭔가 다리를 꼬았대요. In a circle, 동그라미에서. 됐죠? 그러니까 다리를 꼬면서 16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3시 좀 전이었다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lushing, 콧맞추고 ing니까 뭐 하면서? blush라는 거 얼굴을 붉히면서, 그죠? at the stranger, 누구에게? 뭔가 낯선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그죠? 그들이 알기에, 그죠? 그들이 곧 뭐 한다는 거? be mingling with이라는 거 섞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이 섞인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낯선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동그라미에서 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었죠. 뭔가 뭐 게스트하우스 가면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뭐 소개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wearing figure huggling tight. 그죠? 이게 꽉 끼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꽉 끼는 타이트를 입은 것과 그리고 소매가 없는 탑을 입는 것. In a variety of size and shape and size. 여기서 틀렸죠, 이거? 이것도 왜 틀렸죠? Size and shape가 나오려면은 이게 a variety는 다양한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복수가 나와야 돼요, 복수. 다양한 것들. 근데 중요한 건 shape and size를 두 개로 묶어서 하나를 볼 수가 없는 게 그러려면은 shapes and sizes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양들과 그 다음에 그 크기들, 됐죠? 의 다양성에서의 소매가 없는 것과 꽉 끼는 옷을 입은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웨어링이 분사구문으로 쓰였다는 거. each person 꾸며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그 variety of는 뒤에 많은 다양한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복수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shape과 size를 입은 그 사람들은 take turn, 뭔가 차례를 가졌습니다. 근데 뭐 하는 차례죠? sharing, 뭔가 공유하는, 그들의 이름을 공유하고 네이티브 컨트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ll but five, but이라는 것은 제외하고란 뜻이죠. 5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뭐로부터? place로부터. 뭘 포함하는? 미국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뭐 영국, 독일을 포함하는 그 foreigner였습니다. 5명 빼고 모든 사람들은. 됐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받아볼게요. 51번 하고 또 57번 하고 또 뭐 있나요? 60번 그죠? 끝? 또? 63번? 됐습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 그죠?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법상 틀린 걸 고르는 건데 1번은 당연히 이게 뭐죠? 무슨 분사 구문인데 수동이죠? 뭐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는이요 둘러싸인이에요. 둘러싸인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둘러싸인 거니까 surrounded 맞는 거죠. 오케이? 또 나왔네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안 나오면 틀리죠. 나는 우창했다. 나의 브라더가 뭐 해달라고? 뭐로 해달라고. 근데 중요한 게 2번이 뭐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뭐를 빌리다라는 사명식 동사입니다. 사명식. 여기서는 나에게 5달러를 빌려주라고 요청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모에게 모모를 빌려주다라고 하면은 사형식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일단 사형식.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랜드, 랜드라는 게 사형식 동사예요. 누구누구에게 모모를 빌려주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to borrow가 아니고 to lend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5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형식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형식 동사에다 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빌려주다라는 것은 lend다. borrow는 사명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간목, 직목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lend는. 따라서 틀린 거죠. 3번은 뭘 물어보는 거죠? on the platform이라는 게 뭔가 앞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조동 도치된 거죠. 여성이니까 in a black dress를 입은 여성이 단수니까 동사 was 나온 것도 맞고 그러면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플랫폼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죠? The former Soviet Union comprised 15 Union Republic 그죠? 그 전에 소련 공화국은 comprise라는 것은 뭐죠? 구성되다 우리 구성되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consist of 이것도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건데 수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omprise도 똑같아요. 그죠? 이것도 구성, 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 뭐 있죠? be composed of. 이것도 몸으로 구성되다인데, 이거는 수동으로 가능하죠. 그죠? 오케이. 이거 세 개 다 알아주셔야 돼요. 몸으로 구성되다. 구성됐습니다. 15개 유니언 리퍼블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52번 같은 경우는 쉬웠죠. 왜냐면 이게 2번 같은 게 주제명용 동사이기 때문에 그죠? 주제명용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should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should v 형태 나와야 되는 그냥 share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how는 얼마나 라고 했으니까 그죠? 뭐 뒤에 그 부사 나온 거 맞고 treated라는 것은 그냥 다뤄 취해졌는지 해가지고 worker의 주어가 이제 수동 형태가 된다는 거 그냥 그거 물어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53번 같은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거 하나 알아봅시다. rule out은 뭐예요? 배제하다, 제외하다 이런 뜻이죠. 일단 investigator는 그 조사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뭐 할 수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고 그 가능성을 뭐에? 얼손 방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게 그다음 sent out이라는 걸 보내다니까 wedding invitation을 지난달에 보냈다 하면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 55번 잠깐만 같이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that place is fantastic whether you like swimming or to walk 당연히 모호가 틀렸어요. swimming 나왔으니까 오어는 등위 접속사니까 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to walk가 아니고 walking 나와야 된다는 거 그죠? 그 장소는 굉장히 fantastic합니다. 네가 스위밍을 좋아하든지 혹은 걷는 것을 좋아하든지 간에 그 장소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she suggested going out for dinner after the meeting. 그죠? 뭐 그녀는 뭐 했습니까?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다는 뒤에 뭐 나온다? ing를 취하는 거.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밖에 외식하는 것을 저녁에 뭐 후에 그 미팅 후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3번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 대시 어떤 대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The dancer인데 어떤 댄서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댄서죠. 이 대신 뭐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볼게요. About her라는 게 이 her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죠. 왜냐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춤추는 사람은 오는 중입니다. 그 타운으로 오는 중입니다. 해서 여기서는 about her가 없어야 된다. 그죠? 우리 대세용법 되게 한번 중요하니까. 그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녀가 댄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녀가 만약에 지난밤에 뭔가 메디슨 약을 먹었더라면 우선 if절 다음에 세모 두 개니까 우선 would have pp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야 된다? would v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어? 잠깐만요. 이거 뭐죠? 아 맞죠? 여기 과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아 아니네요. last night가 나왔고 여기가 today가 나왔으니까 무슨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세 개가 나오고 여기가 would v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f she had taken the medicine last night, she would be better today가 나와야 되는 거죠. 혼합 가정법이니까. 혼합 가정법은 if절 안에 대과거, 그러면 주절에는 would v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됐죠? 뭐 이거 너무 쉬웠습니다. cannot afford to, 이거 56번은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죠? be used to v는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be used to v는 v 하는 것에 사용되다인데 내가 일어나는 것에 사용되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2번 틀렸고 56번은 맞는 거 보니까 1번이겠죠? 그죠? 뭐 할 수 없습니까? 스마트폰을 얻을 여유가 없다. 맞는 거고 the number of는 뭐뭐에 대한 숫자니까 산불에 대한 숫자인데 어떤 산불? 그 시티에서 발생한 산불의 숫자는 증가하는 중입니다. 매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틀린 게 뭐예요? 아가 아니죠. 이즈죠. 왜냐면 더 넘버가 주어니까. 그죠? 네, 빌은 제안했습니다. 메리가 뭐 했다는 것을? 결혼되었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니? 안 얘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isn't he가 아니에요. 왜냐면 결혼하다라는 게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받는 거니까 didn't he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is married라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비동사랑 pp랑 합쳐져가지고 앞에 비동사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본형이 marry라는 결혼하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기본형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n't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됩니다. 자 57번 한번 볼게요. 오늘 거는 저번보다 조금 쉬웠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1번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비교급 강조 되게 많이 배웠어요. 비교급 강조 뭐야? 뭐 even, still, far, a lot, much, 그죠? 뭐 very는 안 된다. very가 안 돼. very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careless라는 게 뭐예요? 원급이거든요. 비교급 강조일 때가 very가 안 되는 거지 원급 강조일 때는 very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much가 아니고 뭐예요? very예요. 왜냐하면 careless 자체가 묻기 때문에 원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시카는 훨씬 엄청나게 부주의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주의한 사람이냐면 노력을 하지 않는 그녀의 지식을 뭐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굉장히 부주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careless에 대한 원급을 비교 강조를 해주는 거는 비교 강조가 아니고 very가 된다라는 거 물어본 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요? 뭐뭐 but이라는 것은 문 앞에 나오는 접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네가 오늘 오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는 확실하지 않다가 나야겠죠. 여기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but이 아니고 weather가 나죠. weather. 그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는 오든지 아니든지는 weather이죠. 는 확실하지 않다. 그죠? 중요한 건 우리 weather 다음에 무조건 or not이 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if는 or not이 올 수 있나요? 문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문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설명을 좀 해보면은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어요. if or not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whether 주어 동사 뭐 or not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if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or not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if는 or not이 앞에 나오면 상관없는데 뒤에 or not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whether는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문 앞에 but은 못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police는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죠? 그녀가 떠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생겼던 거다?
should가 생각된 거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 나라를 뭘 위해서? For the time being,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나라를 떠나지 말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57번은 맞는 거죠? 3번이. 왜냐면 demand라는 게 주제명의 동사니까 뒤에 should가 생각된 거고. 그죠? 그 시간 동안에 그 나라에 떠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leave라는 것은 이거 뒤에 전체에서 안 나왔죠? 아까 뭐뭐를 떠난다 할 때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비교급, 더비교급, 더비교급 너무 중요하죠? 일단 여기서 뭐라는 것은 여기서 비교급이 아니고 비교급을, 그러니까 비교급을 만들어주기 위한 더 뭐죠? 삼음절 이상일 때 비교급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왔듯이. 뭐 더 more, 뭐 beautiful 나오겠죠? 뭐 더 beautiful 나오면 안 되겠죠?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뭐 뒤에는 바로 뭐가 된다? 형용사 원급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expensive가 빠져야겠죠. The more expensive a hotel is가 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뭐다 하면 당연하게 원래 형용사가 바로 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와줘야 되는데 이거에 ER이 빠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the more expensive a hotel is, then the better its service is. 이거 뒤에는 맞는 거죠. better는 여기서 굿에 대한 비교급이니까 해석은 호텔이 더 비쌀수록 이것의 서비스는 더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잠깐 문법사항만 조금 짚고 갈게요. 해석은 뭐 안 되시면은 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as all the saying go, 1번에 틀린 건 뭐죠? go가 아니고 go입니다. 왜냐면 old saying 자체가 하나의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속담이 말하길 너는 입니다. 네가 먹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내가 먹는 게 나래요. 그죠?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면 네가 먹는 음식은 명백히 영향을 끼칩니다. 너의 몸에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obvious가 틀렸죠. 왜냐면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obviously로 꾸며줘야겠죠. 명백하게 더 영향을 끼친다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네가 먹었던 그 음식은 명백하게 영향을 끼친다. 너의 몸의 퍼포먼스에. 됐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영향을 끼칩니다. 너의 뇌가 그 태스크, 어떤 일을 작동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너의 뇌가 다룬다면, 그들을 잘 다룬다면 너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명백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The right food, 그 올바른 음식은 can help you, 도울 수 있습니다. 네가 뭐 하도록? 집중되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번 당연히 틀렸죠. 왜냐하면 help라는 것은 뒤에 ing가 보호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 정리를 우리 마지막에 한번 해볼게요. 되게 많이 나왔죠? 메이크, 해브, 렛, 헬프. 그죠? 뭐 get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준사역 동사니까. 이놈엔 뒤에 목적어가 다 나오죠? 메이크든 투부정 다 나올 수 있다 없다? make, have, let은 나올 수 없다. 그죠?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죠? pp형 나올 수 있죠? ing형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죠? 어쩔 때? 돕다라고 쓸 때. 사역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 help에 돕다라고 쓸 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죠?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죠? pp형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ing형 나올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help you being이라는 ing형이 나와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get이라는 것은 투부정사가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만 나와야 해요. 동사 원형 나오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pp형은 나올 수 있고요. 그죠? ing형은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올바른 음식은 돕습니다. 네가 뭐 하는 것을? 집중되는 걸 돕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concentrated가 나오거나 pp형이 나오거나 being 빠지고 그죠? 혹은 to help you, 뭐 to be concentrated 나와도 되는 거죠. 이게 돕다라고 쓰일 수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틀린 거고 그죠? 4번에 prevent a from ing 나온다는 거 그죠? 우리 뭐뭐를 막다라는 거 이거 말고 요즘 또 뭐 나오죠? 그죠?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죠? 목적어,
from ing. from 생략 가능하고. 또 뭐죠? prohibit도 나오고 목적어 ing도 나오고 뭐 bar 이런 것도 나와요. bar 다 기출에 나왔던 겁니다. bar라는 것이 뭔가 막다 금지하다 나왔으니까. 또 뭐 있잖아? bar하고 prevent, keep, 그다음에 deter 서울직인가? 사회복지직이 나왔습니다. deter는 저지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ing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라고 쓸 때 경우에는 다 ing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ing 쓴 거 맞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6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Your hair is looks nice. look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 look이 뭐예요? 보다예요 하면 틀립니다. 보이다입니다. 보다는 look at입니다. 그죠? look은 보이다라는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보호가 꼭 나와줘야 합니다. 굉장히 쩔어 보여. 그죠? I had it cut by the tall hairdresser in the new hair salon next cafeteria.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had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역동사. 나는 시켰어. 이것이 잘리도록. 뭐에 의해서? 키가 큰 헤어드레서에 의해서 잘리도록 시켰어. 어디서? 새로운 헤어 살론에서. 어디 옆에 있는? 카페테라 옆에 있는. 그죠? 식당 옆에 있는 새로운 헤어 살론에서 키가 큰 미용사에게 내가 이거 잘리도록 시켰어. 여기서 중요한 건 컷이라는 건 뭐가 나온 거예요? PP 형태 나온 거죠. PP. It은 뭐예요? Your hair. 그러니까 내 머리가 자르는 거예요. 잘려지는 거예요. 잘려지는 거니까 PP 형태 나온 것도 맞아요. 근데 뭐 컷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not the place where I got my hair to stick in the dryer. 그 장소 아니냐? 어떤 장소냐면 내가 식혔던 장소 아니냐? 내 머리가 어떻게? 붙도록 그 드라이기에 붙도록 만들었던 그런 장소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get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아까 get이라는 것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선은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라면 봐야 되는데, 그죠? 이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내 머리가 붙이는 거예요, 붙여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뭔가 가서 붙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머리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기서는 뭐 to, 뭐 be, stuck이 나와야 되거나, 혹은 그냥 PP형인 stuck이 나와야 되거나 둘 중 하나로 바뀌어야 하겠죠. get 목적어 PP 형태나 get 목적어 to be PP나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 장소 아닙니까? 내가 내 머리가 거기 드라이어기에 붙도록 만든 그 장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어. 그거임에 틀림없어. 내가 가정하기에 그거임에 틀림없어. 응 거기야. 그렇다면은 그들은 아직도 열려있네 뭐는 뜻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빈칸이 어디지? That lead the original political meaning solution to problem or new idea or forms of address. 어디였죠? 빈칸이? 어디죠? New idea 여기 앞에 여기 빈칸이었나요? 오케이 여기 빈칸이었죠, 그죠? 오케이 오류가 났네, 그죠? 그 창의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이죠?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끄는 원래의 그리고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뭔가 이끄는 방법에서의 생각입니다. 됐죠? 그 문제에서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블랭크 하는 방식에서의 생각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대절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대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이 way를 꾸며주고 이 두 번째가 여기 또 way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뭐에 대한 미적 감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식에서의 생각입니다. 됐죠? 대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너무 쉬웠습니다. 62번 같은 경우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63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계속 뭐 비슷한 게 계속 나오죠?
depended 하는 거 depending on이죠. 왜냐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아주 쉽네. 자, 64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64번이랑요. 66번, 그 다음에 9번, 끝. 70번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64번 볼게요. 길어요. 짜증나. 그죠? 1778년에 까를로 뭐 이놈은, 근데 이놈이 누구예요? 당연히 또 여기서도 동격이네요. Re-elected. 그죠? 다시 뽑힌. 뭐로써? Council of 12 nobles. 그 12명의 nobles의 의회에 한 명으로서 재선출된 이놈은 선택되어졌습니다. 선택된 거 맞는 거죠?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한 거, 선택된 거 맞는 거고. To be a member of Corsican delegation of King Louis 15세인가요? 루이스 10,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로마 숫자를 못 읽어서 이 몇 세에 코리시안의 대표의 멤버로서 멤버가 되는 것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요놈이고 선출된 거니까 1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take 시간 투부정사. 아시죠? take 시간 투부정사.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뭐 했었죠? 우리? it, 그죠? 했었죠? takes 시간 투부정사. 그죠? 이것도 있었고. 사람 시간 이것도 있었고. 다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뭐였죠? 또? it takes for 목적격으로 쓸 수 있었죠? for 목적격 시간, 그 다음에 for 목적격, 그 다음에 to 부정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앞으로 나면은 목적어 뭐 spend 뭐 시간, 그 다음에 ing. 얘는 목적어가 시간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ing 하는데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 했어? 아, 여기죠. 여기. 그는 보냈다. 10년의 집시 생활과 9년의 나폴레옹과 함께 보냈다. 뭐 하는 것에? 되는 것에. 그들의 삶이 되는 것에. 뭐 이런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되는 것에 10년과 9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takes 시간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그들의 삶이 되는데 이 9년과 앞에 거의 시간을 보내다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이거 딱 나와야 되죠.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은 보냈습니다. A night. 2번도 맞는 거죠. 밤을 보냈습니다. 아주 끔찍한 여인 속에서, 비참한 여인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항구에 있는 자면서, 매트리스에서 자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이아웃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라이라는 거 무슨 동사죠? 자동사. lie, lay, lain. 그죠? lied, lie, lied, lied. lay, laid, laid. 이거 뭐야? 자동사로 이거는? 뭐, 눕다. 그죠? 라는 뜻이고. 자동사란 뜻이죠. 그 다음에 lie, lied, lied는 구라치다. 그죠? 구라치다라는 거고. lay, laid, laid는 뭐예요? 뭔가 눕히다. 눕히답니다. 뭐뭐를. 혹은 뭐뭐를 낳다. 알을 낳다 할 때. 무슨 동사? 타동사라는 얘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그 플로버에 lay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될 수 있는 건 이거하고 이겁니다. 그죠? 그 플라워에 뭔가 여기서 레이가 나오면은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동사. 근데 동사로 쓰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일단. 그죠? 자면서, 매트리스에 자면서. 근데 매트리스가 어떤 매트리스냐면이라고 꾸며줘야 되는 거죠. 준동사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바닥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에서 자면서가 되는 거예요. 놓여 있는이기 때문에 이놈에서의 ing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lying이 된 거예요. ly. ing. 이게 바뀌어야겠죠, 이게. lay라는 것은 놓여져 있다라는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형 쓸 수가 없으니까. 준동사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단에서 바꿔주는 거는 동사에 ing형이 붙어주는 lyin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닥에 놓여있는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면서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unroot from Corsica에서 그들은 비슷했습니다. 플로렌스에서. 근데 거기서 까를로스는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 procure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A letter를. 그죠? 그 한스버그 그랜드 듀크 이놈에 의해서 그의 시스터 퀸 멜리 안토니아에 의한 뭔가 초대에 대한 편지를 뭔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갔습니다. 프랑스로. 그죠? 그 다음에 뭐 까를로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celebrated, 기념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having been informed by Minister of War that Napoleon had been granted a scholarship and placed in the military school at Brini as royal pupil whose expense would be paid by the king. 계기네요. 그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해서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카를로스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having been informed, 그렇죠? 근데 콤마 찍고 ing니까 뭐뭐 하면서 하면 되는데 pp 형태, bpp 형태가 나왔으니까 뭐 하면서? informing 뭐뭐를 알리다인데 뭐뭐를 알려지면서 하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 뭔가 수상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뭐에 대한? 전쟁에 대한 수상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뭐라고 알려지는 거죠? 나폴레옹이 받았었다는 것을, 뭘 장학금을, 그리고 a place, 장소, 어디에서의 장소? 밀리터리 스쿨에서의 장소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축하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 브르네에서 로얄 퓨필로서. 근데 그것의 비용은 would be paid, 아마 지출될 것입니다. 뭐에서? 킹에 의해서.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틀린 게 뭐였죠? 아까? lying 이라 된다. lying out. 그죠? 그래서 놓여진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6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65번 같은 경우는 기억번은 당연히 리틀의 과거인 리틀의 비교급인 레스가 나야겠죠. 왜냐면 댄이 있으니까. 퍼니처는 단수 취급하니까 니즈 나야겠고. 우리 단수 취급하는 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집에서 뭐 인포메이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단수 취급 무조건 불가산 명사 되는 거. 그 다음에 우선 when인지 what인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when이죠. 왜냐면 관계 부사일 때는 뭐랑 뭐 생냐? 주어랑 비동사랑 생냐. 그러니까 우선은 주어랑 비동사가 생각되는 거니까 뒤에 when need, it is needed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찾아주면 될 것 같고. 자, 66번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A, 중요한 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올바른 것을 구하시오 해서 우리 스위치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뭘 배우냐면은 뭐 either A or B도 있고, 그죠? 이것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배웠었어요. 그죠? 뭘 배웠냐면은 여기서 수일치는 어디에 맞춰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죠? 무조건 either A or B, 뭐 neither A nor B, not only but also B는 무조건 다 B에 맞춰주죠? 수일치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B가 단수이면은 뒤에 단수동사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B가 단수이면 다 단수동사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both A and B는 뭐죠? 무조건 다? 복수 취급한다는 거. 이건. 그죠? 그럼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뒤에 동사 형태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needs가 나왔죠. needs. 그죠? 그러니까 needs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both A and B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답 잘못 썼네. 답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both A and B가 나오면 need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either A or B가 나와야겠죠. 뭐 2번이 나올 수 있겠네. 2번을 하셨어요? 그럼 된 겁니다. 오케이. both A nor B, or B라는 건 없고, 그쵸? either A and B라는 것도 없으니까 2번이겠죠? 무조건 이 뒤에 맞춰진다는 거. 근데 이건 무조건 복수고. 그죠? not only A, but also B가 또 뭘로 바뀔 수 있죠? 이거는? B as well as A로 바뀔 수 있죠? 이때는 우리 B에 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랑 A랑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도 A로 뒤에 것만 맞춰주는 게 아니다. B에 맞춰준다. 오케이. 우선 이거는 뭐야? 2번입니다. 2번. 죄송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뭐 67번은 뭐 쉬우니까 넘어갔고, 그죠? 68번도 looking forward to 다음에 ing 단어 고르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6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all, 사람들은 불렀다. The office를 people's drawing room으로 불렀다. 그죠? 여기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drawing room이라는 게 선행사가 뭐예요? 뭔가 장소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여기 콤마 찍고 장소를 받는 뭐 where가 나올 수 있겠죠. 혹은 뭐 in이치가 될 수도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뭔데 when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선행사가 나올 때 좀 틀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왔습니다. 로부터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기에서 모든 물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바다라는 게 자체가 어떤 그 장소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where 나오는 거 맞겠고, 그죠? 그다음에 it tells a lot about what we think,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ich라는 것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선행사가 나와야 된다. 선행사, 그죠?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about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고 a lot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건 a lot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사죠. 많이. 이것은 말한다. 많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 해가지고 중요한 건 말하다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what이나 which 써줄 수 있는데 which를 써주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앞에 선행사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위치는 못 써주고 what밖에 못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근데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도 되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에 관한 많은 것들을 말한다 해가지고 where, what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위치라는 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찾아봐도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뭐 70번까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쉬었으니까. Ever since my bike was stolen. 그죠? was stolen 맞는 거 아닌가? 그죠?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보면 since라는 게 뭔가 접속사니까. 내 자전거가 도둑 맞은 이후로 나는 둡니다. 나의 invaluable item. 그 아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개쩌는 아이템에다가 GPS 트래킹 디바이스를 둡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해가지고 이제 뭘 되는 거예요? 앞에 디바이스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how라는 게 바로 동사가 나왔네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네요. 불완전한 거 고르니까 미치겠네요. 그죠? 이거네요. 그런데 그것은 보여줍니다. 나에게 정확하게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있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죠? 따라서 뭐 기억과 뒤엔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 월요일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